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도망 나왔거든요. 대학부 2등이 이제 랩 담당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같이 도망 나온 게 바스코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빌스텍스 지금. 빌스텍스. 네. 네. 10월 5일 키워드 여러 가지 잡혔는데요. 9위에 임창정 씨가 잡혔어요. SBS 예능 깁사부 일체에 출연을 해서 남자들의 노래방 애창곡 베스트 5 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임창정 씨 노래가 안 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 소주 한 잔. 예, 네, 뭐 소주 한 잔도 있고 임창정 씨 노래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죠. 날달만어. 날달만어. 두려워 겁시나 이거. 이런 것들. 겁시나 네. 이렇게 부르죠. 네. 이제 뭐 늑대와의 춤을인가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그 생각해 보면 임창정 씨가 노래를 잘 부르시기도 하는데 댄스도 잘 했어요. 맞아. 찰져 춤이. 그래. 그리고 늘 찰지게 맞는 것도 잘하지만 춤도 되게 그렇게 촐싹촐싹하면서 잘합니다. 맞는 건 진짜 잘 맞죠. 예. 네. 그리고 영화 찍을 때 보면 얘기해요. 세게 진짜로 때려야 한다. 그래야지 자기가 확실하게 보인다고 해서 NG가 그렇게 나는데도 무조건 진짜로 때리라고 한다. 나 전화박스에서 맞는 건 진짜 지금 그 장면이에요. 너무 세게 맞아.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전화부스에서 때리는 게 있는데 진짜로 쓰러진 것처럼 보여요. 그게 스카우터였나? 그 야구 뭐 관련된 영화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선동열 씨를 네. 스카우트 하려는데 알고 보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의 네. 배경이에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5.18 이야기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딱 그것만 생각해서 많이 간과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영화도 함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집사불체 나와서 오랜만에 네. 클라스는 여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본인의 회사에 사업을 공개했는데 특이한 게 많다. 뭐 다른 데 없는 거 고압 산소 치료실이 있다. 아니고 그냥 선텐 하는 기계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명만 누울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원래 운동선수들이 쓰는 거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엘리트 왔거든요.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좀 큰 구단에 있는 날두 정도 쓰는 거예요. 호날두는 아니면 뭐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이런 선수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회복하고 그러거든요. 되게 급속도로 좀 컨디션을 올릴 수 있고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저도 일반 그냥 가수예요. 그런 데는 보통 완전 운동선수들만 봤는데 나는 처음 봤어요. 거기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보통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야외 편백나무탕. 야, 복지가 장난 아니네. 편백나무는 그거 원래 거기다가 그 차돌박이 쪄먹는 거. 편백나무 찜 있잖아. 딱 열매 김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식 구내식당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사옥도 공개를 하고 임창정 씨는 안 돼. 어쨌든 뭐 임창정 씨 하면은 얘기할 게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예능이면 예능까지. 저희 집 밑에 2층에 되게 큰 상가에 항상 잘 안 되는 그 음식점들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도 망해요. 저희 집에 여기 한 8년을 살았는데 계속 망하는데 임창정 씨가 하는 고깃집이 들어왔어요. 2년 이상 버티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저는 제가 본 데 중에 제일 오래됐는데 뭐 돼지갈비도 구워주고 고깃집인데 되게 싸요. 거기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 사업을 무지 크게 해. 연기, 노래, 예능, 사업까지 다 잘 되시는 거잖아요. MCN도 가지고 있어요. 고깃집 말고도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이라고 소주 한 잔. 포차. 예, 네, 포차. SNS에서 너무 잘 돼요. 직접 본인이 거기서 사람들 많은 데서 생목으로 라이브로 막 불러주고 이거 SNS에서 흥해가지고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게 사실은 이 정도 재력이나 이런 입지 안 해도 되거든. 그치. 굳이. 근데 이렇게 활동하면서 거기서 자기 가게에서 노래 부른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가게를 하면서 굳이 가 있을지 않아도 되는데 가 있을지 않아도 이게 퇴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한 12주 정도 뒤에는 옹알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임창정 씨가 어쨌든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지금도 해서 좀 임창정 재밌고. 씨는 성형외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보톡스 사진을 누가 그거를 이렇게 성형외과 피부과 같은데 예시로 비포 애프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누가 봐도 임창정인데 여기만 잘라가지고 아까 코 위로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봐도 임창정인데 그런 사진. 아, 입만 봐도 임창정이야? 그냥 바로 임창정이야. 야, 장난해. 임창정네. 임창정. 제가 가는 왁싱샵에도 김창정 씨 사진이 걸려있던데 거기서 뽑으시나 봐요. 네. 거기도 혹시 설마 사진 공개가? 아, 거기 그냥 얼굴이 이렇게 열려있어요. 네. 밑에 사진은 뭐 그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대단한 분이에요. 네. 저는 이제 영화 행사를 주로 했었으니까 임창정 씨를 종종 만나 뵀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계 쪽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좋아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엄한 선배. 영화계 쪽에서는 무조건 다 선배 하거든. 그렇구나. 홍보팀도 배우들한테 선배라고 하고. 이거 되게 신기해요. 제가 가끔씩 드라마 촬영 알바를 하잖아요. 가면 무조건 저한테 선배님이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런? 아, 저
저기 이제 목소리 너무 말아 예 선배님 하길래 뭘 왜 내를 선배님이라 부르냐라고 묻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냥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 룰인 거, 국룰인 거예요. 거기 그냥 무조건 선배님이야. 네, 맞아. 그리고 선배님이야. 섭외가 올 때 어느 캐스팅 회사에서 섭외가 왔는데 카톡으로 왔어요. 선배님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나는 이 사람이랑 처음 그렇죠. 카톡을 했는데 선배님이라 그래서 아 어떻게 알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몰랐는데 연락이 왔길래 경희대 후배인 줄 알았어요. 선배님이라니까. 경희대란 말이 이렇게 이질적으로 들리네. 야, 씨. 조만간 동문회에서 파버린다고 얘기 나옵니다. 호적에서 파듯이. 예예예. 예, 예. 근데 그 선배님 그냥 하는 것처럼 네. 여성분들이 네. 어디 가게에 들어갔을 때 네. 누가 봐도 자기보다 어린데 언니. 일단 언니라고 하는 난 그것도 되게 신기하던데. 그거 매기는 거라던데. 아 그래요? 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호칭이 적당하지 않아. 아, 그래서. 근데 동생 이럴 순 없잖아요. 아가씨 이럴 순 없잖아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보다는 저기요 하면 너무 여기 저기 막 이런 거 여기요? 같아서 여기요 지문 여기요. 아 오늘 텐션이 되게 좋습니다. 화내셨잖아요. 한 번만 좀 화내셨잖아요. 화내셨잖아요. 한 번. 화내셨잖아요. 이게 종윤이 형이 일주일에 한 번 유일하게 자기 주변에 찾아볼 수 없는 뭔가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이런 존재를 만나는 날이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틴커벨이야. 종윤이한테는 틴커벨이야. 아니 저희 방송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가 광고에만 종윤 씨가 강철 홍삼 하잖아요. 그거 유튜브에 왜 업로드 안 되냐고. 그것도 그냥 광고 사는 게 아니라 효윤이가 어머니 효윤이 어머니가 하는 강철로 해야 재밌어. 그때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두 개가 합쳐지지 않으면 감이 안 살더라고. 재미가 없더라고. 맞아 맞아. 신기해. 근데 광고할 때마다 그거 되게 기다리잖아. 한 번쯤은 나와야 돼요. 그 표정을 우리만 보는 게 너무 아까워요. 강철 사과. 어쨌든 임창정 씨 엄하다는 얘기에서 엄한 얘기로 끝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니까 이제 성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워낙 꼼꼼하고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하고 이제 제가 행사를 하면 이제 제가 사회자니까 배우들은 최대한 이제 멋있는 말만 시키고 예, 저는 이제 제가 드립을 주로 치는데 임창정 씨랑 행사만 하면 드립 경쟁이 있습니다. 그 개그맨 날뛰게 놔두듯이 그렇게 판을 만들어드려야 되는 스타일이거든. 아~ 본인이 이렇게 해야 돼요. 오히려 깔아주고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 내가 터트리면 약간 표정이 안 좋으세요. 이게 좀 재밌는 남자지. 잘 웃기는 분들은 서로 그런 경쟁심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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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직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 나보다 웃긴 사람을. 나보다 웃긴 사람 아직 못 만나봐가지고. 만난다면 아마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네요. 언젠가 그런 날도 오겠죠? 농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임창정 씨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응원드리고요. 다음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한 번쯤 했었는데 미스 백이라는 프로그램이 잠깐 이제 회자가 많이 됐었어요. 10월 8일 목요일 키워드 잡혔는데요. 2위에 스텔라로 잡혔었습니다. 스텔라에 이제 가영 씨가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스텔라 활동 당시에 19금 섹시 콘셉트에 대해서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갔는데 당일 의상이 바뀌어 있었다. 저희가 이거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네, 얘기를 하고 뭐 7년 동안 활동하면서 1,000만 원도 못 받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소속사 대표였던 최병민 대표가 억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약 살짝 이제 붙게 됐죠. 네. 강압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방송에 나오는 의상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상의했고 부모님께도 동의를 구했다. 또 일부 멤버 부모는 더 섹시한 콘셉트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말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산 금액도 1,000만 원이 넘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따져볼 거는 아마 의상 컨셉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두 가지일 수 있겠죠. 진짜 협의를 했거나 두 번째는 소속사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분위기가. 거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협의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 딸 자식을 옷을 더 야하게 입히라고 이야기하겠어. 이해가 가지 않아.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정산 금액도 1,000만 원이 넘는다라고 강조한 거 보면은
7년 활동했는데 정산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라고 얘기한 거는 많이 안 준 거 같고. 그래. 확실한 거지. 1500주 그랬을 것 같아. 어. 진짜 약간 1500이면 많은 걸 걸? 어.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연 단위로 1000만 원이 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1000만 원도 넘는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표현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예. 네, 실제로 지급액은 별로 되지 않는다. 아, 너무 나쁘다 진짜. 그러니까. 아니 원래 이제 걸그룹이라는 게 걸그룹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돌 그룹들이 운영비 자체가 많이 들긴 해요. 그리고 또 투자 비용이 많긴 해. 그래서 이 대표도 얘기를 했어요. 손익분기점이 넘었을 때 남는 분을 지급한다. 네. 라고. 스텔라 같은 경우는 행사 엄청 돌렸거든요.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원금 회수는 분명 됐을 거야. 안 됐다고 보기엔 어려워요. 근데 천만 원이라는 거는 멤버 수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죠. 보니까 아예 되게 그 좀 날이 더워도 어둡고 긴 팔 긴 바지만 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가리고 다니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싫으니까. 그게 원래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맞아요. 되게 오래 가고 안쓰러워. 난 옛날에 전에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인터뷰할 때도 너무 짠했어. 너무 순수한 거야. 그 컨셉과는 달리 완전 진짜 전혀 이 찌들지 않은 듯한 순수한 이 신인 같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 그때가 활동을 뭐 3년 4년째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와 인터뷰하면서도 속으로 되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네. 네. 그래서 미스백이라는 프로그램이 각 걸그룹에서 활동했었던 한 사람 정도씩 나와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인뮤지스의 세라 씨 팬이었어요. 그 유세라 씨 팬이었는데 탈퇴하고 나서도 한동안 팔로잉 했었어요. 왜냐면 이분은 본인이 직접 노래 만들고 곡 앨범을 내고 CD를 이벤트로 팬들 집에 찾아가서 직접 전달해주기도 했어요. 너희 집도 왔어? 아니 나는 그때 신청 못했어. 난 너무 약간 부끄럽더라고. 노래만 찾아서 듣긴 들었었는데 그 정도로 다행이다. 약간 팬이었어요. 예. 위험할 뻔했네. 그럼 이런 프로그램 안 나오고 좋아. 네. 어쨌든 유세라 씨 팬이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 활동할 때 유세라 씨 소속사 대표는 조금 유명했었습니다. 그 유세라 씨가 뺨 맞는 장면이라든지 그러니까 뺨을 세게 맞는 건 아닌데 누가 봐도 볼을 조금 세게 터치하는 이게 만약 카메라가 남잔데? 카메라가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추정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못 견뎌서 나왔을 건데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아마 우울증 약 같은 걸 복용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성공한 아이돌만 보지만 정말 사장되는 아이돌이 훨씬 더 많아요. 밑도 끝도 없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나인뮤지스나 뭐 스텔라나 언급은 됐지만 이분들이 인지도에 비해서 벌어들인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참 연예계에 안 좋은 단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20살 때 그 오디션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대형 기획사는 아니었고 그 사장님이 과거에 이제 유명했던 그룹에 이제 멤버셨어. 근데 이제 내 알던 지인 여자애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어디 오디션에 응모를 하라는 거야. 거기 이제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 사람 모으는. 그러면서 네가 끼가 좀 있으니 응모를 해봐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알았어. 그랬더니 어디로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임시 모임인 줄 알고 사전 모임인 줄 알고 갔더니 거기서 바로 1차 면접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근데 뭐 준비해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아무 뭐 얘기하다가. 이제 나가세요 그러고 나가다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다시 들어갔거든. 다 나가는 한 5인 1조인가 그랬는데 나 개그맨 시험도 그렇게 붙었거든. 다시 들어와서? 다시 돌아와서 약간 의지를 느껴 의지가 느껴지나 봐 그런 거에 다시 들어가서 왜 다시 왔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1차 면접인 것도 모르고 왔는데 이대로 나가긴 너무 억울하다 그랬더니 쟤는 좀 의지가 있네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네 이렇게 생각이 됐는지 붙여줬어. 그래서 2차 3차까지 해가 최종까지 갔거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에 있는 큰 호텔 뭐 이제 그랜드 볼룸 같은 데서 최종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까지 하고 막 했는데 이렇게 해서 붙자마자 이제 그래서 내가 1등에서 대학부 1등을 했어. 트레이닝을 한데 나 이제 그룹을 만드는데 아이돌 그룹 6인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하지만 이제 토크 프로그램용으로 신동 신동을 키우겠다. 멤버 중에 하나 춤과 노래는 어떻게든 트레이닝해서 이제 기본기만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이제 토크는 이제 단기간에 늘지 않으니 네가 웃기는 거 예능 담당을 네가 해라. 신동과 광희 사이였어요. 신동 춤 되게 잘 춰. 맞아. 아, 진짜 잘 춰. 그러니까 원래 개그짱으로 뽑혔어요. 맞아. 그 팀 이름이 이제 KP였어. KP. 코리안 프라이드. 한국의 이제 자긍심. 벌써 또 존망의 느낌이 나요. 그죠. 존망의 느낌이 나죠. 국뽕 그룹이야. 코리안 프라이드였어요. 그래가지고 기아차 느낌도 나고. 그게 가제였나 그랬을 거야. 어쨌든 나중에 앨범 나온 걸 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연습을 하러 이제 연습장이 있더라고. 이제 기존에 뽑힌 사람들이 있는 거야. 기존 멤버들이 있구나.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상의 느낌이 봤더니 이제 기존에 뽑힌 멤버들이 이제 사장 아들, 투자자 아들 뭐 이런 거야. 벌써 존망의 냄새가 존망의 나라가 꽂히잖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 교육비 명목으로 아직 교육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교육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내라는 거야. 아, 이거는 20년 전인데. 이게네. 20년 전에 2천만 원이 진짜 큰 거 아니야? 지금으로 2억이다, 2억 진짜. 그거 다 나오는 거 아니야? 20년 전에. 20년 전에. 말도 안 돼. 제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신창원 씨 당시 현상금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었어요. 아, 안 되겠다.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교육을 하고 나중에 걷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도망 나왔거든요. 대학부 2등이 이제 랩 담당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같이 도망 나온 게 바스코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빌스텍스 지금. 빌스텍스. 네. 얼마 전 앨범 나온. 걔가 이제 원래 마이애미에서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애미에서 세종 게다가 우리 내 학교 대학교 동기인 거야. 어, 그러네요. 세종대. 세종대. 아 그렇구나. 동기인 거야. 얘기하다 인물이 많네. 아, 그래서 걔는 이제 그때 당시 혀도 꼬여 있었어. 한국말도. 아. 어, 왜 그랬을 막 이렇게 얘기하던 때였어.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래퍼로 걔를 뽑고. 내가 이제 약간 리더 겸 토크용. 야 근데 이거 만약에 제대로 그 좀 이렇게 데뷔가 됐으면 굉장히 그룹이 될 뻔했는데. 어? 홍창원 바스코 이렇게 하면 멤버가 좋잖아요. 아니 모르지 뭐.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바스코도 이렇게 완성형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어떤 대형 기획사 그 관련된 사람들 뽑는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돈을 건 기획사는 정상적인 기획사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맞아요.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기획사라면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할 때 교육비 명목으로 빼긴 빼지. 빼서 그냥 주겠죠. 아니면 빼서 남는 게 없으면 정산이 안 되거나. 네, 저도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때 이제 프로필 사진도 처음 찍어보고 머리도 금발로 처음 해보고 탈색해서 금발로 처음 해보고 메이크업도 처음 받아보고 압구정에서 프로필 사진 찍는데 그럼 사진 사람이 붕 뜰 것 같아. 붕 떠. 아니 나는 별것도 아닌데 붕 뜨는 게 연예인 된 것 같은 느낌이잖아. 왜요? 나는 정말 어색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프로필 사진을 이제 압구정동 그 가게들 같은 예쁜 가게들 계단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찍는다. 게릴라 사진 촬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열정적인 사진 작가 님이 오셨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진 작가님이 막 뒹구는 거 있잖아. 잡아 먹으란 말이야. 몸을 카메라를 잡아 먹으란 말이야. 좀 더 태워. 너의 열정을 불태우란 말이야. 맞아 엎드려서 찍고. 나 엎드려서 몸으로 찍고. 사진 찍으시는 분들. 사진 작가님들은 다 그렇게 찍는 줄 알았어. 근데 뭐 유명한 슈퍼스타 찍는 것도 아니고 프로필 사진 찍는 연예인 지망생 사진 찍으면서 어쩜 그렇게 열정적이셔. 왠지 그분도 사진 작가 지망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연습생끼리 열심히 하는 거야 이제. 서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 쌍꺼풀도 하라고 그랬었던데. 진짜요? 안 하기 잘했다. 했으면 여러모로 존망. 내가 천뿐인 또 올렸었어. 근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 네.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올드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잘 돼봐야 띵동이야. 네.